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GitHub에서 원격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오픈소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소스가 방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격 저장소라는 존재, 또 그것을 로컬 저장소에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사인인에 클릭하면 자,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ID 패스워드 입력하시거나 또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사인업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자, 로그인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New Repository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름은 Open Tutorials Underbar git underbar egoing 각자 자기 닉네임을 붙여서 그 저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public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뭐 initialize repository with me. 자, 이거는 여러분의 그 저장소에 대한 설명 같은 건데 이건 뺍시다. 자,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자,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살짝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URL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정보는. 그래서 이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서 이 주소에 있는 원격 저장소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어떻게 쓰는 건지 살펴보고요. 이 밑에 있는 요것들은 여러분이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Git을 이용하는 경우에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로컬 저장소를 세팅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현재 GUI 환경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사용을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컬 저장소에서 고립된 상태로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격 저장소를 GitHub에다가 지금 개설을 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연결해서 로컬 저장소에 있는 그 소스 코드를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하는 것이 원격 저장소를 영어로는 리모트 저장소라고 해요. 자, 여기서 레파지토리로 간 다음에 보시면 리모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리모트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리모츠라고 뜨죠. 요거는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들 이 로컬 저장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컬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근데 뒤에 복수가 붙어 있잖아요. S가 붙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로컬 저장소는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원격 저장소에만 살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d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add를 클릭하고 그리고 GitHub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SSH가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뭐 둘 다 안전합니다. 자, 근데 SSH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 수업에서 살펴보고요. 지금은 HTTPS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 그리고 URL 패스에다가 저 원격 저장소를의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폴트 리모트라는 걸 체크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이 원격 저장소가 이 로컬 저장소에 대한 기본 저장소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장소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K. 그러면 항목이 추가가 됐죠? 예. 자, 그리고 OK. 그럼 여기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때요? 오리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오리진이 우리가 생성한 원격 저장소에 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원격 저장소의 주소 있죠? 이 주소 앞에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리진이라는 이름은 이 주소에 해당되는 원격 저장소의 일종의 별명 같은 거예요. 이 주소를 다 쓰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가 이제 연결이 된 상태고요. 연결은 됐지만 아직은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가 동기화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push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push는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로컬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또 버전을 원격 저장소로 밀어내는 행위가 바로 이 push입니다. 자, 얘를 클릭하고 그러면 push to repository, 즉 밀어넣으려고 하는 저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저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 로컬 저장소에 있는 여러 브랜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브랜치 중에서 여러분이 동기화하려고 하는 현재 맥락에서는 업로드하려고 하는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스터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도 하고 싶다면 예, 그것들을 체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실험이라고 하는 브랜치는 제가 개인적인 저의 업무였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브랜치는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authenticate라고 뜨죠? 인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GitHub에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녹색이 뜨면 뭔가 잘 된 거고 빨간색이 뜨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주소, 우리가 만든 원격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pushing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로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올렸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은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lose 됐습니다. 그 다음에 GitHub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현재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바뀝니다.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 이제 이 저장소에, 이 원격 저장소에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여러분이 뭐죠? 여기 보시면 여기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저의 로컬 저장소에서 제가 했던 커밋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버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그 버전을 확인하고 싶을 때 로컬 컴퓨터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기 있는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버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이 프로젝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경사항들을 좀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뭐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Git 수업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고 저희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올렸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원격 저장소에도 버전이 저장돼 있고 로컬 저장소에도 버전이 100% 저장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래도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저장소가 망했다 그래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이미 모든 버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는 원격 저장소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백업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